조선 수목원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 수목원이고요. 면적은 약 한 3만 1000평 정도입니다. 보유 식물은 약 1790종 정도 되고요. 여기에 친환경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. 당초에는 약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준공은 2013년에 하게 되는데요.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다녀보니까 이렇게 길들이 전부 다 그 장애인들도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통로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. 동네에 이런 공원 생각하고 지금 들어왔거든요. 그랬는데 자연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으니까 더 좋고 좀 집이랑 가깝기도 해서 오늘 나와봤더니 생각보다도 더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도시잖아요. 어떻게 보면 도시 속에 이런 애들이 실컷 뛰어다닐 수 있고 녹색 푸른 것들 많이 볼 수 있는 공원이 흔하지 않은데 이거는 그런 걸로 장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